안녕하세요. 맥켄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장중에 테라피틱스가 급등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전에 HLB 관련 기사, 특히 이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특별한 기사가 없는 가운데, 자, 노바백스의 흐름을 보면 향후에 이 후발 백신들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렌 노바백스 R&D 사장이 모더나와 화이자 같은 mRNA 백신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 풍토병이 된다라고 하면, 자, 노바백스 같은 제조합 형태의 단백질 백신, 나노코박스도 여기인데 기전이 같죠. 그래서 mRNA 백신 관련되는 부분에 부작용해서 심근경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 있는데, 이게 심장 근육이 이제 수축해 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뭐 심장이 부어가지고 전신도 붓고 숨이 차고 그래서 합병증이 생기면 좀 문제가 생기는데, 과거에 이제 신종 플루일 때이 탤런트 이제 이강기 씨 이제 아들이 이제 여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망하는 또 사고가 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에 비해서 제조업 형태의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부작용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이런 어떤 부분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엔데믹 상황에서 백신이 이제 계속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존의 mRNA 백신 대비해서 제조업 형태의 노바백스 백신, 나노코박스도 여기니까요. 그래서 안전성뿐만 아니라 유통 관련해서도 좋은 제조항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좀 가능한 어떤 부분들과, 이렇게 저개발 국가들 같은 경우에서 이런 어떤 시설적인 어떤 부담감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심지어 노바백스는 독감하고 이제 코로나19하고 이제 병합하는 어떤 백신 관련되는 부분까지 진행하니까, 엔데믹 상황에서 일정 어떤 물량들을 mRNA 백신과 더불어서 경쟁하기 위해서 성리하는 어떤 지금 전략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FDA에서 미국에서는 아직 지금 승인이 최종적으로 결정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이 될때 올해 한 6조 가까운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자, 나노코박스의 어떤 출시 이후에 상용화했을 때, 노바백스의 뭐 견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정 부분의 어떤 매출 어떤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HLB 제약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휴원스가 있는데, 이 휴원스에 항우울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항우울제 이런 것들이 이제 CNS, 이제 중추신경전 관련된 어떤 질환의 어떤 치료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오리지널 약이 이제 넥사프로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 2006년도에 덴마크의 이제 다국적 제약사인 예, 룬드백사가 이제 뭐 개발한 것인데요. 그게 국내에서는 이 부분들이 뭐 대표적으로 뭐 한인제약이라든지 이런 이제 정신과 질환 관련되는 부분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고, 휴원수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2016년도에 이제 이지프람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 이제 일단 카피약이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10마이크로그램과 20mg의 어떤 용량을 허가를 받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덴마크 제약이 이제 룬드백사의 렉사프로죠. 이요 오리지널이. 그래서 카피약 관련되는 부분, 이 이지프람 관련되는 부분에서 위탁하고 위탁 이제 생산하는 업체가 이 기존에 이제 메디프롬 제약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HLB 제약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생산 중단 뭐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지프람 관련되는 부분이 HLB 제약이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용량 중에서 작은 용량 같은 경우는 자사 제품을 제외하고 영풍 제약이라든지 기타 이제 제품을 위탁 생산하고 있고, 좀 용량이 많은 쪽에서는 이제 휴원수하고 이제 HLB 제약하고 자사 제품 그 생산하고 있던 단계에서 HLB 제약이 이제 작년 8월 달에 좀 용량이 큰 것들에서 품목 허가를 취하를 했어요. 그래서 자차 품목이 이제 시탈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보통 이제 이 복제약 같은 경우가 크게 이게 연매출이 큰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020년 뭐 생산 실적이 없던 관계에서, 그래서 위탁 생산 품목인 휴어스의 이제 이지프람도
뭐 판매 중단하는 게 낫겠다 이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낫다 그래서 큰 어떤 부분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죠. 내용이 있어서 살펴드리고 장중에는 이제 오늘은 어제하고 좀 비슷했습니다만 어제는 하락을 했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늘은 또 시장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되는 사태에서 제재의 어떤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뭐좀 강하지 않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코스닥 중심으로 이제 강세 흐름이 바이오주에서도 개별적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HLB 관련주들이 테라피틱스 중심으로 이제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HLB 테라피틱스는 기존에 이제 G3BNT죠. 그래서 HLB 테라피틱스로 이제 사명이 바뀌고 지난달에 이제 안구건조증 관련되는 프리비엘에일 관련되는 부분이 이달 28일에 지금 진행 예정이죠. 그래서 한달 전에 이 관련되는 자료를 30일 전에 제출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3일날 지난달에 그 자회사죠. 그러니까 저 HLB 테라피틱스는 이제 이 파이프라인을 개발할 때 일종의 NRDO 모델을 쓰기 때문에 후보 물질들을 도입해서 이제 디벨롭해서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 파이프 라인당 합자를 하든지 뭐100%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원래 이제 개발사인 리젠트리하고 같이 이제 조인트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들을 하죠. 그래서 RGN 259 관련되는 부분에서 프리뷰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여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제조 및 품질 관리 CMC 자료라든지 빔상, 임상에 관련된 어떤 데이터 포함한 부분들을 일단 내었고 또 28일에 어떤 진행을 했을 때 이후의 분위기가 상당히 모멘텀이 될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이런 어떤 기대감이 오늘 제 사전에 좀 반영됐다고 하는 것들이 요게 좀 어떤 어찌 보면 좀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전에 어떤 기대감이 있으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좀 상승폭은 줄였습니다만 건전한 어떤 양봉이 일단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안구건조증은 본래 이제 고령화 사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스마트 기기 특히 이제 뭐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모바일 기기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눈을 떠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눈이 시리고 자극감이라는 이물감이나 건조감이 나타난 증상이 이제 안구건조증인데 본래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제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접근을 안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노령화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모바일 기기들이 급성하면서 이 시장 규모 자체가요, 2028년도까지 12조 정도로 확대될 것 같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된다고 봐야 되겠죠. 전 세계 안구건조증 어떤 치료제 시장이 현재 한 5조입니다만, 2028년도까지 뭐 12조면 상당히 늘어나는데 전 세계 인구의 8%, 그리고 50세 이상은 거의 3분의 1 정도가 이제 이 부분들 질병으로 좀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HLB 테라피틱스가 RGN 요구 관련되는 3상을 마쳤고 이 통계적 유의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안 돼서 조금 이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그뒤 FDA의 어떤 정책들이 변화가 되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신청해 봐라 이런 어떤 분위기가 나서 이제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품목 허가 신청서 형식 내용 등에 대한 어떤 미팅을 지금 이제 28일 날 하는데요. 자, 기존의 어떤 형태하고 다르게 이 치료제는 세포 이동을 촉진시켜가지고 항염, 상처 치료 중에 어떤 다양한 기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FDA에서도 RGN 요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효과 관련되는 부분 기대가 높다 이런 어떤 평가를 이전에 좀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 환자가 꾸준히 좀 늘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 수요가 높고 블록버스터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다. 그래서 HLB 테라피틱스의 어떤 기대감이 뭐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특히 이제 HLB 그룹 전체적으로는 뭐 최근 몇년 사이에 기존의 리보세라님 이후에 그 신규 파이프라인 확장을 하기 위해서 뭐 작년 재작년 그래서 HLB 제약이라든지 뭐 G3BNT라든지 뭐 노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수를 통해서 확장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전임상 단계에서 임상 판매까지 수직적인 어떤 계열화를 줬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예, 자금력이 좀 있을 때 어떤 제약사를 인수하고 피기업 인수 기업들이 유망한다면 이 전체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좀 이루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죠. 이제 지금은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국내 내에 어떤 회사들뿐만 아니라 해외 관련되는 부분 뭐 까티라든지 그다음에 1세대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 여기까지 좀 확장을 해서 이 부분들이 향후 이제 장기적인 어떤 기업 가치 어떤 증가에 있을 걸로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제 나왔던 이제 기사인데요. 넥스트 사이언스가 이제 HLB 글로벌로 사명을 변경한다. 그래서 3월 달에 열린 정기 주총에서 사명이 이제 다 바뀌면 다 앞에 이제 영문으로 HLB가 달리고 이렇게 돼서 좀 통일성이 있겠죠. 직접적인 어떤 지분 관계가 HLB하고는 없습니다만 진양곤 회장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양곤 회장도 이번 주총에서 사내 이사로 다시 또 재선임이 되면 넥스트 사이언스는 이제 단디바이오를 이제 주축으로 해서 나노젠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뭐 탄소 배출권 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유통업들 이런 부분 목적이 있고 좀 특이한 게그 발행 한도를 뭐 10이라든지 BW라든지 EBU 관련되는 부분을 5천억 좀 늘렸다 이런 부분 향후에도 계속 이제 M&A 관련되는 부분을 할수 있는 어떤 자본의 어떤 흐름들을 또 만들고 있다 이렇게 또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HLB 관련되는 부분에서 테라피틱스를 보시게 되면 장중에 거의 한 14,750원 정도까지 점심때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28일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이 어떤 결과들이 나와서 한번 흐름이 나왔다가 이제 시장 흐름과 달리 다시 또 빠졌다가 이제 오늘 이제 양봉을 좀 제대로 내었고 시간에도 50은 좀 올랐죠. 그래서 HLB 테라피틱스가 파라볼릭자의 어떤 추세 전환을 오늘 이제 양봉이 내면서 좀 바뀌었습니다. 요게 좀 의미가 있고요. 자, 기존의 넥스트 사이언스도 이제 양봉을 지난주에 좀 내면서 금요일날 이후에 이제 좀 파라볼릭자는 바뀌었는데요. 오늘은 3일 정도 조금 이제 조정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HLB는 3만원권 부분에서 오늘 뭐 크게 이제 흐름이 나오진 않았어요. 장중에 이제 3만 400원 정도. 현물에서는 외국인들 매수, 기관 매수, 개인들 매도,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전일보다 좀 줄었습니다. 여전히 10% 중반 넘는 흐름이었죠. 시간에도 한 50원 정도 빠졌는데요. 자, 이 흐름들이 이제 양봉을 좀 깨지 않는 성상에서 좀 유지하면서 자, 21선 도전은 아직 한 번도 지금 2월달 들어서 못하고 있는데요. 넘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넥스 사이언스든 뭐 테라피틱스든 이런 흐름들이 있는 상태에서 HLB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2월달, 3월달 자, 베트남의 소식이 더해졌을 때 단기적인 어떤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생각보다는 아직 뭐 빨라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그 소식으로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은 계속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